프레이저가 빌리를 만났을 때 영림 카디널에서 변했습니다. 자페아 프레이저의 다친 마음을 활짝 연 길고양이 이야기입니다. 둘의 남다른 우정과 교감은 지역사회를 넘어 영국 전역에 알려졌고 마침내는 이 책의 탄생까지 이끌어냅니다. 매사가 신경질적이고 폐쇄적인 아이 프레이저가 동물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안 엄마는 어느 날 빌리를 집으로 들입니다. 그로부터 프레이저에겐 조금씩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. 목욕을 시킬 때도, 배변 훈련을 할 때도, 계단 오르기를 시도할 때도 빌리는 항상 프레이저의 곁을 지킵니다. 자페어와 길고양이가 함께 엮어낸 작은 변화들이 행복과 희망의 감동적 메시지로 다가오는 교양 신간입니다.